조승래 국회의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해 의정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조 의원은 직접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청년과 주부, 시니어 등 세대별 지역 대표가 오프라인 패널로 참여했고 온라인으로는 주민들이 동시 접속해 시청했습니다. 의정 보고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 보고를 비롯해 스타트업 파크 유치와 유성온천 관광 거점지구 조성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유성 구민들께서 저에게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맡겨주신 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그 주권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고 또 제가 그동안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가 결정이 됐고 유성의 관광 거점지구도 결정이 됐고 지자체와 대학의 혁신체계를 위한 RIS 지역혁신체계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과들도 있었고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유성 지역의 발전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도 있어서 그 아쉬운 점들은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지난 1년 보여주셨던 그 유성 주민들의 성원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